그래서 채빈이 해설입니다. 네.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미래 시제랑요. 예. Be going to real 양념시. 또 거북이 나왔다. 거북이. 우리 채빈이 안에 있는 거북이 또 나왔다. 자, 미래를 표현할 때 당연히 나는 뭐뭐 할 계획, 영화 보러 갈 계획입니다. 나는 뭐 8시에 오늘은 뭐 일이 많아가지고 좀 저녁을 늦게 8시에 저녁을 먹을 계획입니다 하면 전부 다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다? 미래.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보고는 과거, 여기를 보고는 미래, 여기를 보고는 현재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보고는 과거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걸 보고는 미래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네가 중일 때까지 알아야 될 건 선생님이 표시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시제를 알아야 됩니다. 중2 때까지만 알면 되나요? 예, 중2는요? 예. 중2는요? 중2 때 되면 우리말에 없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이런 걸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아, 재미없다. 그 중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 재미없죠, 그쵸? 몰라도 돼요, 모르고. 네. 그 나중에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거 칠 때 나는 영포야, 네. 난 영어 빵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미래. 네, 영어로 미래를 표현한 방법. 나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보고는 무슨 시제라 하죠? 습관이니까 현재 안에. 현재죠. 나에 대한 사실이죠. 네. 나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한다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니까 이러한 사실 표현, 팩트. 네. 팩트라, 팩트 표현은 무슨 시제인다? 습관이 나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먹는다는 표현은 누가 다? 아니, eat breakfast every day. 그렇죠. 예? 뭐가 잘 안 돼요? 네? 잘 먹게 될까요? 이런 사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나는 저녁 식사로서 고기를 먹을 예정이다. 뭐 meat for dinner 이런 표현들이, meat이나 for dinner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I eat 아무렇게나 해보시다. I going to eat meat. I going to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아니요, M을 전 보면 소자 작게 붙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 뭐라고요? 하 책. 아, 책 끝났어. 할 일이 많으신 게. 네.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 할 계획이다.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표현할 때 쓴다. 네. 됐습니까? 계획이랑 예정이랑 뭔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예, 똑같은 네. 얘기죠. 뭐. 똑같죠. 예. 한 가지로 줄입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고,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이요? 네. 똑같다는 거. 아니, 야. 네? 얘랑 얘랑 공통점이 뭐야? 그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어, 무엇이 똑같은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얘랑 얘랑 다른 점이 뭐야? 그랬는데 달라요. 그게 대답이야? 어?
얘랑 얘랑 다른 점이 뭐니 했을 때 어 다르네요. 아 대답이야? 쟤는 빨간색이네요. 어? 그래 그런 식으로 다른 점을 얘기하고 같은 점을 얘기하지 똑같아요. 우와 깜짝 놀랄 노짜다. 뭐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 할 계획이다 하고 뭐뭐 할 예정이다 하고 어떤 점이 같습니까? 계획이나 예정이나 할 일이잖아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시간 표현을 어떻게 하나, 어떤 동작을 언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네. 어? 둘 다 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행동이나 언제 상태입니까? 미래.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였더라? be going to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였더라? 경우에 따라서 be going to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뭐였죠? 응? 뭐였죠? 하고 왔는데 뭐뭐 있다? I 얘기 또 해야 돼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이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아니요. 네 이제 됐죠? 그럼 이름 얘기하세요. 이름 시 이름인데 I am going to school이 무슨 뜻이야? I want to 학교에 갔을까? 아 그래요? 그럼 I am going to go to school은 무슨 뜻인데? I am going to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고 I a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인지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한 서른 번씩 해야 돼? 까먹었어요? 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한 스무 번 얘기했는 거 까먹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위에 건 무슨 뜻이고 밑에 건 무슨 뜻입니까?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학교로 가는 중이다. 어, 밑에 거는? 학교로 갈 예정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뜻이? 뭐가 나왔네. 뭐가 있고 뭐의 차이 아닌데요. 투네? 아닌데? 와, 이 얘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5번째 한다. 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이름시하자. 진짜 솔직히 한 서른 번쯤 듣지 않았어요 이 얘기? 아닙니까? I will have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생긴 거 똑같지만 얘는 가는 중인이고요. 네.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플래닝. 플래닝. 플랜의 뜻이 뭔데? 계획. 그래 물론 계획이란 뜻도 있어. 근데 ing를 붙였단 얘기는 플랜이 무슨 시로도 뜻이 있단 말이야. 계획 중인. 그럼 I am planning 하면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겠네. 네. 나는 I am plan 난 계획하는 중이네. 무엇을 사다시 앞에 to 붙었네.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 가는 중인이라 위해서 가기 위한. 가는 중인이라 뜻이 있어 얘가? 아 가기 위해서 가는 거 가기 위하여 가기 위한 가서 나는 계획 중이다 뒤에 왔어 I am planning 그러면 가는 것이겠어 가기 위하여야 가기 위한이야 가서야 가는 것 나는 가는 것을 학교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계획 중이니 학교로 가는 것을 어우 진짜 be going to가 가는 중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될 수 있는데 뭐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뒤에 오는 것 뒤에 오는 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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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 옹알이 하지 말고 문장으로 얘기해 to 뒤에 오는 것이 뭔지 그 뭔지가 뭐 시구분 시구분 이름 시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일 때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는 경우다 이름 시 아 장소 장소 그래서 이름 시가 오는 경우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읽고 끝.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뜻은? 나는 시장.
휴양으로 가는 중이니까. I'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그럼 이렇게. 시장.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배웠어요? 현재 시제. 이게 현재 시제라고 배웠어? 아니요. 응? 현재 진행이었나? 그래. 제 똑똑하죠? 예, 예, 예. 아, 나 예, 지금. 그럼 이것은.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그 뜻은? 나는 갈 예정이다. 그 시장으로.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이요? 아, 현재 진행. 현재.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했듯이 나는 시장으로 갈 예정이래. 어? 과거 장난이. 그렇죠. 아 미래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지금 계속해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여기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현재 진행도 아니고 여기래. 여기. 네. 여기가 뭔데? 미래. 미래 진행. 미래 진행이요?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야. 미래에요. 가고 있는 중인 것이답니까? 미래에요. 그냥 미래에요. 아이고야. 이거 미래 진행형 가르쳐 줄까? 아니요. I'm going to be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가고 싶잖아. It's 9, 8, 9. 내일 8시쯤이면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 진행이요. 이거는. 아직 너한테 가르쳐 줄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래요? 나한테 가르쳐 줄 건 이거까지는 일단은 알아야지. 네. 오케이.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 표현. 또 다른 방법은 be going to 말고 또 그렇죠. 양념식 will을 쓰는 방법이죠. 그렇습니까? will의 뜻이 뭐길래? 영화의 것이다. 한 뜻으로써 위에 양념식 뒤에는 무슨 식 하다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be 동사도 will be, will am, will is, will are 이런 거 안 되고 will be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He goes there는 무슨 시제다? 현재. 현재 시제죠. 근데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를 양념식 will을 쓰면 He will He will go야, he will goes야, he wills go야. He will go. 찍지 말고 말을 해봐. He will go there. 됐습니까? 네. 이게 원래대로 써야 된다고. 두가 하다시면 두가 들어있는 형태. 네. be 동사면 be의 형태. will be.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다?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시제다? He will go there가? 네. 미래 시제라고요. 네. 막연합. 자,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will은 그냥 막연하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온 것은 will보다 좀 더 뭐 되어 있는 일? 중요한. 중요한 거다. 아니 be going to의 뜻이 뭐라고 아까 앞에서 다뤘어? 잘 가 수고했어.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다.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언제 일이야? 하고. 와, 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계획이야, 의지야. 의지. 어?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계획이야, 추측이야. 추측. 예? 네.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it is going to rain 하면 이상한 느낌 든다고요. 네. 너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는? What? 뭐라고? 멀버무리지 말고 명확하게 하세요. 머릿속에 지식이 뿌예. 뿌연 네. 안개 속에 있어. 예. 네. 어? What? 학교에서 배웠어. 게다가. 뭐라고? What do you do? Be going to?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게 나왔어. 그래요? What do you do going to? What are you do? Do you do? 그럼 뭐라고 물었다 치고 그러면 나는 축구할 예정입니다라는 표현은 해보자 그러면. 난 축구할 예정입니다. 축구할 계획을 나타내는 말 뒤에다 축구하다라는 하다시를 넣으면 되겠네. 축구하다 몰라요? I'm going to. 뭐? I will be. 네, will이 왜 있어요? 네가 will이라며. will이라는데. 다시 명확하게 좀 얘기해봐. 웅얼웅얼 하지 말고. I be going to soccer. I be going to soccer. 와, 두 군데가 아주 심각하게 틀렸네요. 그래요? 어. I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뭔데? am. 근데? 너 내가 아까 전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라는 건 혹시 얘 이 양념 뿌렸을 때 얘기라는 거는 알고 있냐? 난 거기 갈 겁니다. 난 거기 있을 겁니다. I will be there. 도대체 얘가 왜 원래 모습대로 와 있는데? I하고 I 뒤에 양념 있어? 아니요. 양념씨 있어? 아니요. 근데 얘는 도대체 왜 B야? 어? 아니 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는 거 내가 가르쳐주긴 가르쳐줬어. 근데 내가 뭐 무조건 뭐 원래 모습대로 B는 M is R 안 되고 그냥 B로 써야 된다는 걸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란 말을 안 했니? 어?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얘는 왜 I, B인데? 한 번만 들어요. 어. 이렇게 하면 돼? 한 군데 고쳤고 나머지 한 군데는 뭘까? 자, be going to를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가는 중이다가 되는 경우하고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는 경우 내가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어 했는데 그래서 뭐? 나는 뭐 축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냐 지금? 응. 사커 뜻이 뭔데? 어? 사커 뜻이 뭐냐고요? 축구 같다. 아 그래요? 축구. 축구하다는 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축구한다라는 표현 모릅니까? Let's 야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Let's 뭐 그러지 않냐? Let's play the soccer. 뭐 축구를 세냐 너는? 하나 둘 축구 하나 축구 둘 이렇게 세냐? 아니요. 응? Let's play soccer. 뭐 이러지 않냐 혹시? Play. 그 입장 한번 바꿔봐봐. 내가 방금 전에 아 뭐 be going to를 가지고 뭐 미래 일을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가는 중이다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시크 설명하고 네. 어?
어, 그래서. 어? 어. 하나면 돼? 어. 저, 재빈이는 다음 시간 한꺼번에 할게. 그러니까 원래 오늘 1대1 해야 될 거는 다음 시간에 말하기만 할 거고 오늘 했는 거는 말하기랑 쓰기랑 할 거고 내일이요? 그렇지 다음 시간에 오케이?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 그러니? 네. 어? 혜수는 들을 때 도대체 뭐? 뭐 그냥 텔레토비 아니, 텔레토비 이제 모르니까 근데 뭐. 아기상어 노래 따라 부르는 뭐 3살짜리처럼 그럽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 완성됐어. 나는 축구할 계획이다가 뭐라고요? I'm going to play soccer. 그러면 play soccer란 대답이 듣고 싶은가 보네. 어? 자 맨날 내가 반복하는 게 뭔지 알아? 뭔가를 묻고 싶대. 이 부분에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틀림없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하나에 대한 대답인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인 거 결정됐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까 얘는 묻는 말 만들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맨날 하지 않냐? 네. 이거는 솔직히 한 100번 했겠다. 묻는 말 만드는 거. 그치? 예. 어, 이제다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가 될 거고 걔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일단 무엇을이니까 what으로 시작할 것 같고 어, 그 다음 What are you be going to tomorrow? 이렇게 하면 됩니까? 딱 봐도 두 군데 틀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tomorrow는 여기 no란 말 안 했는데요? 아, 지금 여기 tomorrow 있다 진짜 안녕 아니 뭐 no나 뭐 별 차이 없어. I'm going to play soccer tomorrow. 난 내일 축구할 계획이야. 무엇을 갖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에 틀린 거 두 군데 고쳐주세요. 아, What are you going to tomorrow? 두 군데 틀렸는데요. 뭘까요? 자, 나는 내일 축구를 할 계획이다 했어. 그래 그러면 뭐에 하면 뭐 누가 다 했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맞고 그냥 when에 대한 대답이 twice 그치? 근데 얘만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될 텐데 무슨 씨가 포함된 질문을 듣고 싶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 카다 씨가 포함된 대답을 듣고 싶다 했지? 그러니까 넌 무엇을 할 계획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럼 뭐 너 무엇을 하는 것을 계획하냐 뭐 이런 게 있고 네 이런데 자 첫 번째 틀린 거 도대체 얘는 뭔데? 응? 어? 얘는 뭐고 얘는 뭐니? 응? 이거 한번 읽어볼래?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냐? 네. 여기서도 배웠을 거고 저 위에서도 배웠을걸? 어? 저 위가 어디? 저 위가 어딘데? 어? 네가 매일 아침마다 가는데 거기. 아. 어? 아 너 저기 가냐? 네. 어 그래? 하여튼 어 그래 그럼 저기. 저기서도 배우지 않았냐? What are you going to do? 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볼 때 왜 도대체 what are you going to do를 쓰는 걸까? be going to 썼어 그래 be going to 뒤에 어, 하다 씨 왔어 어? 너는 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싶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질문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대장이니까 대답도 나왔어 어? 예 그래서 너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오늘도 주말로 그랬더니 난 내일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에요. 아, 계획이다. 아, 계획 있네. 뭐? 난 놀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다시 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고. 너는 있잖아, 뭘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그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 어? 그거는 설명을 듣고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안 그래? 선생님이 한땀한땀 가르쳐줄게. 배워.